아, 다녀야 되겠다. 선질꾼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나름의 규율도 갖추며 다녔는데요. 무리를 지어 다니는 행상단은 산적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11령길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마을 두천리에는 주막촌이 형성됐었죠. 선질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주모도 있습니다. 하나씩 집 마치고 그 고포가 하룻밤 자고 또 오늘 오면 11은 가서 팔랐고 영주 중향 그거 팔랐고 집 마치고 와가지고는 우리 집 와서 앉자면 그 셋째 걸루를 못 가거든. 공화는 못 가요. 선질꾼에게 받은 선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소금단지인데 꿀단지 이게 토종꿀이라고 이래 이어놔둠. 이거 하도 오래돼 있겠네. 벌거지가 담갔지 않니까 한 6, 70년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다 이어놓고 이래 이제 된장 주고 뭐 김치 주고 한다고 그 서위로 이게가 기름품이 이 단지가. 이걸로 원래는 뭐 했었던 건데요? 소금어 그 영감 내가 다른 간 웃고 요 속에서 소금을 이어가지고 이래 덮어가지고 찜마치고 댕기다가 밥할 찌개는 요 덜시고 소금을 요래 씻어 밥 한 대 이었고 이랬대. 이제는 꿀단지가 된 소금단지 예나 지금이나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의 한 줄기로 백대 명산 중 하나인 응봉산. 그 응봉산 중턱에 진귀한 보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단골 등산객들이 몰려들 정도로 명물이랍니다. 이런 선녀탕 정도는 주마간산으로 지나칠 만큼 마음이 바빠지는 그곳. 지금요. 어디일까요? 가만 보니 저 앞 돌기둥에서 뜨거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랍니다. 깊은 산 중턱에 42도가 넘는 뜨끈한 온천수가 끊임없이 솟아난다니 신기할 따름인데요. 아, 저기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손 한번 먼저 이렇게 올려보세요. 다시 확인해 보아도 정말 뜨뜻한 온천물이 맞습니다. 손만 만지고 와. 아우 따뜻하고 너무 따뜻하네. 여기하고 또 여기 되는 거라고 좋지요. 여기서 이렇게 응봉산 중턱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온천수가 올라와 가지고 이 물이 이 송송할 타고 저 알로 내려가서 덕구온천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온천수입니다. 몇 킬로 정도? 이게 4킬로입니다. 보온장치가 된 송수관을 타고 요대로 마을까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42.8도나 42도가 나와요. 여기서 저리까지 가면 길이가 있는데 다 안 식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일정한 양과 일정한 온도의 물이 꽉 차가지고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다 끊었다 하면 이게 온도 차이 꽤 있을 거예요. 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꽉 차 계속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저 아래까지 가도 온도 차이가 한 0.5도 정도밖에 안 납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온천욕은 한번 해야겠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족욕탕이 있습니다. 양말을 벗어던지고 뜨끈한 온천수에 발을 담그니 산행의 피로가 순식간에 풀립니다. 안 예뻤었는데 금방 예뻐지네 다리가. 네 다리가. 이 온천욕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하고. 어떤지. 산 꼭대기에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올 때는 오기 싫었는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해발 400m에서 즐기는 달콤한 온천욕. 응봉산이 선물한 보물입니다. 11령길을 오가면서 제일 자주 만나는 건